안녕하십니까? JSJ입니다. 오늘 영상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입니다. 위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19세기 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록하여 후세에 정승하고 국민들이 자긍심과 염원을 모아 미래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역사문화공간입니다. 그리고 입장이 무료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물 모습을 보여줍니다. 건물 외부에 화면이 있고 입구에 자전거가 있습니다. 먼저 어린이 박물관을 보여줍니다. 어린이들에게 체험 공간입니다. 빨간 차는 친친 퍼블리카입니다. 몇 대로 남지 않은 귀한 차입니다. 현장에 걸러있는 비행기도 있습니다. 3층에 갑니다. 3층 기증관에 들어갑니다. 나만의 추억이 모두의 추억으로 공유되는 공간, 비어있는 역사의 조각으로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다양한 기증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층에 있는 주제관에 들어갑니다.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 주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 봅니다. 주제관 1에 갑니다. 주제관은 베스트셀러로 읽는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광복 이후 베스트셀러 형상들을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 초점을 맞춰 살펴봄으로써 당대의 시대상과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조명합니다. 주제관 2에 잠깐 갑니다. 주제는 광고, 세상을 향한 고백입니다. 미디어 아트로 표현하는 광고 속 언어와 이미지를 통해 소비자, 상품, 시대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사람들이 열망했던 가치를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게 없어서 그냥 나갑니다. 기아 T600 상용산업차가 보입니다. 엄청 귀한 차죠. 다목적 홀에 갑니다. 제가 가는 기준에 유니세프가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이런 모습입니다.
기획 전지 7에 갑니다. 제가 가는 기준에 우리 모든 어린이가 전지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이 올리면 이미 끝난 겁니다. 4층에 올라갑니다. 시발 자동차가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첫 차고, 그리고 벌어진 미국집 푸차로 만든 차입니다. 체험관에 갑니다. 세대소통을 주제로 여러 시대의 그때 그 시절을 구현합니다. 다른 세대가 겪은 삶 경험, 각 세대의 가치관과 문화적 특징에 대해 이해해보는 체험형 전시입니다.
2층에 올라갑니다. 역사관에 갑니다. 한국은 현대사의 여성을 파나로마로 조명합니다. 근대적인 국가 만들기를 모색한 시기부터 국민국가의 새로운 경계를 질문하게 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탐색합니다. 자유, 평등, 독립을 꿈꾸며 쪼개 있습니다.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과 좌절, 일본 제국주의 지배에 대한 저항, 그리고 새로운 문화와 교육의 경험으로 변화해 가는 사람들이 삶을 볼 수 있습니다. 평화민주 변형을 향하며 쪼개 있습니다. 광복 이후 정부 수립 과정과 6.25 전쟁, 잘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민주적인 사회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 안 가고 나갑니다. 나중에 안내지에 보더니 알게 됩니다. 인터넷을 찾는 중에 못 찾습니다. 잘 알려진 박물관인데 왜 BR이 인터넷에 안 나오는지 모릅니다. 사이트에 BR이 있는데 다릅니다. 대신 사진이나 영상을 찾아서 보여줍니다. 나 대한민국 세계 쪽에 있습니다. 194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화와 세계화, 탈냉전 이후 남북관계의 변화, 네트워크 사회의 등장에 따른 변화를 겪었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1층에 갑니다. 금이 수교와 태극기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나갑니다. 지하에 걸어가서 세종문화회관에 있습니다. 입장료 없이 무료입니다. 세종이야기 전시관에 있습니다. 이야기에 있습니다. 수목원은 이순신입니다.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 보는 게 재미있었죠? 서울에 가고 싶으면 이 장소에 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고 싶으니까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잘 보셨습니까? 현재는 구독자가 여전히 부족해서 홍보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구독자 목표는 1,000명 이상입니다. 영상을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더 훌륭한 영상 올리겠습니다.